요렇게 해서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올 때 이거 순서대로 갖다 구할 때는요 요런 것 하세요. 일단 잘라. 뭘 자르느냐? 자, 내가 자르는 거 구간, 이거 구분 얘기해봐. 기준이 뭔지. 얘랑 먼저 대소관계 비교할 거고, 얘랑은 따로부터 비교할 거야. 자, 생모와 동글병의 기준이 뭘까요? 루트. 부. 어, 루트도 있네, 진짜. 생모와 동글병이. 여기는 동글병이 아니죠. 생모와 동글병이. 이건 뭐냐? 소고 될 수 있어. 동글병이. 루트가 살아. 루트가 있는 거랑 아닌데. 동글병이 루트 어머니 있으니까 봐. 계산하기 옆에네요. 거 어머 세상에. 신기하네. 아 우리수. 동글병이 양수예요? 아. 세 번째요. 저 부호 그래서 그랬는데. 어 부호. 아 부호가 그거 얘기한 거야? 네 부호. 우리수. 저 안 봤어요. 부호 그랬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니들?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가 매일 첫 번째야. 왜? 음수는 뭐보다 무조건 잡아. 0보다는 무조건 잡아. 그 다음에 0은 또 무조건 뭐보다 잡아. 양수보다 무조건 잡아. 음수와 양수는 비교해봤자 누가 무조건 잡아. 음수가 무조건 잡아. 그러니까 얘가 넷 다섯 번째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오는 거지. 왼쪽에서 두 번째 오는 수를, 이거 뭐야? 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잖아. 왼쪽에서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겠지, 뭘.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셋 중에 하나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 어쨌든 세모, 동글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양수, 음수 이렇게부터 나눠. 그럼 봅시다. 파란색부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루트와 똑같은 거 있죠? 그러면 3은 뭐라고 바꿔줘볼까요? 루트 9. 그럼 루트와 똑같은 거에다 루트 9를 더한 거고, 루트 6을 더한 거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지. 네. 그지? 그 다음 얘랑 한번 비교해볼까? 얘는 루트 4를 더한 거지.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구 둘 중에 누가 더 커? 왼쪽. 얘가 더 크죠? 얘랑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큰데, 얘랑 비교해봤을 땐 얘가 더 크지? 네. 예. 그러면 큰 순서대로 얘기하면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요 놈이 되겠죠. 양수 구간의 순서는. 네. 됐어요? 그 다음 음수 구간에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비교할 건데 지금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느낌도 괜찮겠냐? 이런 느낌도 괜찮을 거야. 루트 6은 얼마야? 2.xx. 우선 일단 정수 부분을 따져보라고. 2.xx. 배웠던 걸 다 해봐야 돼. 2.xx죠. 얘는 2.xx고 얘는 1.xx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붙어버렸죠? 네. 얘 가야 안 가야? 그럼 마이너스 3.xx가 나올지 마이너스 4.xx가 나올지 모르지? 예. 아. 얘 가냐 안 가냐? 예. 근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xx죠. 얘가 마이너스 2.xx보다는 어떻게 절대값이 더 커요. 크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그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xx.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마 루트 6 마 루트 뭘 누구 돼? 저렇게 저 내가 아직 아니었어요. 내가? 네. 아니야 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가? 자, 이런 문제 풀 때 또 두 번째 조심해. 답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차례대로 구하여라든지 다음 수를 정리하라. 그러니까 정리해서 나타내라는 건지 간단히 나타내시오는지 차례대로 구하여라든지 구분하시오. 왜? 간단히 나타내시오는 간단히 나타내야 돼. 말 그대로. 이건 내가 간단히 나타낼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예를 반드시 써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네. 이해 갔어? 만약에 여기에 숫자 중에 루트 2분의 막 1 이런 거 나왔다고 쳐. 근데 얘를 갖다 답이야. 얘를 써야 돼. 근데 구하여라야. 그럼 얘 쓸 때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줘야 돼. 뭔 말하는지 알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풀 때 조심하시면 돼.